대한예술교장로회 합동총회가 오늘 백회 총회 기념 이단 대책 대회를 열고 총회 산하 신학교에 이단 종파 연구 과목을 개설하기로 했습니다. 예장 합동은 개혁 신학 이단 대책 대회 선언문에서 세속주의, 인본주의, 번영 신학의 영향으로 개혁 신학 복음이 모호해 이단들이 틈타고 있다며 총회와 노회, 교회에서 이단 대책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합동 측은 이를 위해서 전국 교회에 이단 연구 자료를 무료로 배포하고 이단 상담 세미나를 수시로 실시해 적극적으로 이단에 대처한다는 계획입니다.